뒤에 나를 차를 날리는데요. 우진은 돌풍 꺾고 다 뒤로 물러나면서 이거 투신 버리고 크림을 살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차라가 여기서 버려야 돼요. 투신은 버려야 되고 자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투신은 버티기 어려울지 여기서 잡아냈고 저 전반전까지 화려. 자 그리고 폭발. 와 진아 이거 자르마 못 들어오거든요. 자 바로 자르마 전체 없어요. 기창쿨 자 들중지 자 제프 기창쿨 됐어요. 힛 자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벤티션을 바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프릿까지 잡아내면서 스켈트르금 T1 차라 결국 못 잡아냈고 쌍디에프다 좌측죠. 영광 자 들어왔어요. 아 대결전에 팀 부족해요. 아 이게 뭐냐 단호가 내리고 있어요. 아프리카 부족해 단호가 내릴 듯 스피리 혼자 살아남아서 트리플 킥 살았습니다. 아슬아슬 뭉치나타는 아프리카 괜찮아요. 자 근데 어린이도 먼저 깔아놓고 들어오는 그런 가스도 일어났어요. 고가스 마린 버티니까 마린 맞아요. 잡혔어요. 자 위치에 세주 아니 들어오는데요. 상에 말이 꽂혔으면 퍼지는 전사. 네, 이거 바로 들어가요. 바로 아프리카 프레에서 치고 있어요. 초가스 힘 믿고 하는 거죠. 초가스. 아, 전. 자, 가전은 와! 이런 으로 이걸 스틸을 했어요. 아, 이거 그리고 싸움에서 한타까지 기가 없으면은 무신 체력 없죠. 그레이버 잡혔고 후로 잡혔고 아, 이거 다 잡아내는 모습인데요. 마린까지 생존. 스프링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스프링까지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아, 저 루시안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자 타릭. 타릭이 우주의 광희로 아 이거 안쪽 총... 들어가요. 벌어서 그 전에 우주의 광희 이거를 받으려고. 자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자 케이틀린 살았고요. 하지만 케네 역시 죽었어요. 쩔라냅니다. 이거 케이틀린 케넨 루시안 사실상 3원 대조합이기 때문에 건물 순식간입니다. 들어 사냐? 피너 안 높고요. 자 밀었고 바운스 그리고 루시안이 하나 둘 하나씩 다 녹여요. 다 녹여요. 그리고 하이퍼까지 트리퍼 코드라킹까지 테이커. 자 하나 밀었고 야 이제 쌍둥이 타워 두 번째 준비. 자 미끼 뿌리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2대 3이에요. 충격파 룰러 우정 늦었어요. 룰러는 잡고 못 잡았어 아직까지. 오, 아직까지 잡혔고요. 올해 하나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도 돼요 삼성은. 자 큐가 치면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용하는 게 삼성입니다. 자 그나마 그나마 뒤로 올라가는 형체를 한번 봤거든요. 순총 하나 올라 규정 이용성 그런데 그나마 버텼고요. 충격파 우려 수요로 당겼을까. 올라가 그나마 잡았구나. 페이커 탈출 안 됐죠. 팔리스 자 살상 오래 바로 공간 찍기 배치지 피하고 그러면 알리스타는 트리가 칼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 올라 칼리를 근데 크라운이 벤치를 썼어요. 자 약기곤 있습니다. 자 피치 공을 우리야 붙었어요. 자 여기서 오리아나 충격파 오리아나 페이커 자 그리고 물러 포장성까지 그리고 큐메도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대로 큐메까지 잡아냅니다. 사실 진영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한 번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또 한항의 억제기 다시 명신단 밀어두들 하는데 과민반응 네 호적바였어요. 네. 자 오리아나가 이러면 자 이 타이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오 구원도 빠지고 충격파 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타이밍 좀 묘했지요. 아 오리아나 페이커 살았어요. 페이커 도발 페이커 회복 한번 들어오고 이제는 칼리스타를 누가 잡죠 이러면? 근데 자 그 다음 또 누구 다음 칼리스타를 누가 잡죠? 잡는 시간 동안 벤을 누가 잡죠? 못했습니다. 아 시티지가 따로 있는 장면인데 이쪽에 인원이 좀 쏠렸습니다. 먼저 럼블리콜 네, 돌아오고 오히려 뒤에 피넛이 위험한데요. 저 이러면 벤 점프 벤을 어, 벤을 점프로 아 저 그라스 녹이면 그만이고요. 아 위치를 한번 바라봤는데 피넛이 너무 위쪽으로 내려가니까요. 캐넨 넘어 오면서 볼까요? 일단 쌈을 걸었습니다. 이 컬러 아니 근데 이 컬러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리고 앰비션 한번 달려줬습니다. 위쪽에서 페이커 페이커 잡았어요. 하지만 키로는 전사 다음 전투 저 칼리스타가 막... 너무 자 칼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칼리를 레이스가 더 들어왔어요. 못 잡고 안 죽었어요. 탈출 크라운까지 룬타라의 방금 시메르 통로 어디죠? 트리타라 집을 잡으면서 이러면 에이스가 됩니까? 레드 묻히고 이러면 위에서 앰비션을 잡는 쪽으로 봐야 앰비션 아, SKT 한타 오,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데 자 지금 넘어서 안 돼요. 그 전에 초배가 넘어왔어요.
밀고 페이커 생존! 루시안 생존! 스팀까지 잡아냅니다! 트리플 킬! SKT 챔피언 전사 소식이 안 들려요! 앰비션까지 마지막 한 방! 오, 예. SKT 3대요! 결국엔 서스가 파괴됩니다! 가슴을 노려보나요? 자, 블랭크, 울프 도착 연기해보는 건데. 네, 저 밑줄 한번 보고. 외국 썼어요. 외국 썼어요. 자, 이러면은 생각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자, 자 들어가서 한번 띄웠고, 자, 공중 뜬 세트 속에서 나와요. 상대방 정글까지도 대응을 받았는데요. 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자, 램퍼 탈 수도 없고요. 한번 실패했다. 기차 붙잡았어요. 네. 자, 대기평가에 활용했어요. 이거. 이거는 무조건 잡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단단해요. 너무 단단합니다. 아, 자르반 발사가 됐고. 아, 네, 발사. 그리고 르블랑도 위험해요. 아하, 운타라. 이거 대충 올해 한번 탑에 쏘거든요. 네, 미드도 밀어내겠어요. 그냥 밀어내요. 이거 한 번 자, 한번 걸었죠. 폰. 르블랑? 아, 폰 터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르반은 동시에 같이 빠지고요. 자, 페이커. 와, 페이커 살았어. 페이커 못하네요. 아, 페이커 한 대 차이로 살았어요. 아, 데프트 잡히고 이러면 경기가 마타 잡히면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감 나왔어요. 트리플 K. 오, 운타라가 그냥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들어왔어요. 자, 블루는. 자, 블랭크가. 아, 마타 터져요. 그랩 대박. 스코어도 체력 많이 없거든요. 자, 그래도 바운드, 자, 바운드 한번 땡겼는데 누가 잡나요? 데프트. 아, 무사. 스턴에 이어지는 스킬 콤보 잡을 생각인데요. 자, 여기서 지갑 변동이 마무리 안 됐어요. 사람 빠져나가네요. 그래도 페이커 부르고 빠지면 나쁘지 않거든요. 오, 자, 그래서 오히려 페이커를 잡아내겠다는 페이커 움직임. 환성 주먹으로 땡겨오고. 자, 일단 전멸로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폰. 자, 폰 살아갔어요. 네, 운타라 메가나 잡혀요. 예. 아, 스냅이 잡히네요. 이게 터지는데요. 그리 단단해 보여요. 네. 레벨링과 탱킹이 될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선총 박스 들어왔는데요. 블랭크가 잘 막았죠. 수준도 풀고. 맞아. 아, 순식간에 터졌어요. 그리고 데프트가 위험해요. 데프트가 보는데. 운타라가 오는데. 야, 여기서 데프트를 잡아내고. 스코어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분열. 운타라 버텨냈고요. 그리고 보면은. 마무리할 카산이 잘 커서. 네, 이거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들어갔어요. 가야 되고요. 아, 이거 폰을 거졌습니다. 잡혔고. 자, 일단 쓰면서 흑뿌름이 폭발. 폰. 전멸 없는 폰. 아, 긴장 들었었어요. 맞아. SKT 엄청 앞서 나가는데요. 아, 이거 데프트도 버티기가 쉽지 않죠. 아, 해보. 거기다가 전멸 남아 있는데요. 데프트. 주창 앞에 있는데. 이거는 어렵죠. 하지만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트런들 합류했는데요. 어, 시비를 공격했는데 어, 손빵. 오, 시비를 각이 안 좋아요. 각이 안 좋아요. 시비를 데프트. 아, 멸망이에요. 이러면은. 아, 중심부를 녹여냈습니다, SKT. 네. 네. 없어도 3,900골을 가져갑니다, SKT. 자, 이거 파멸의 드래곤인데요. 중요한 드래곤이에요. 자, 스코어가 이거를. 오, 가져갔어요. 먹었어요. 와, 스코어가. 그리고 알리스타 어그로 충분히 끌어주고. 스코어가 강패를. 낙한, 울프. 울프가 수시경기가 정말 좋았는데. 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뱅봐야 돼요. 스냅 도발이랑 유지경기 대박. 울프를 버텨냈습니다. 폰 트랙 없어요. 스냅 잡혔고. 스냅 먼저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뱅 생존. 스코어는 살아나기 어려울 듯. 오히려 블랙크가 싸들어가면서. SKT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아, 우선 들어갈 때만 살짝 빠지고. 자, 억세기 잠깐 밀어냈고. 자,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자크의 진입. 자, 근데 존여를 버티고요. 뒷부르미가 잘 들어갔어요. 자, 폰 카산이 잡았어요. 그리고 스코어도 시비를 많아 없고요. 아, 튕기는 분메랑을 못 써요. 많아 없어서 시비가 많아 없어요. 경기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앞전멸 페이커가 마타를 마타까지 SKT 상대보다 한쪽 남아 있는데 SKT 그대로 거침없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이스 페페 승승승. SKT가 역습을 해내는 데 성공합니다.